자, 이제 비동사를 다 했고 우리 일반 동사를 할 차례야. 일반 동사 좀 했니? 필기를? 그렇지, 조금 했지. 한거 약간 복습하면서 새로운 단어 진도를 나갑시다. 자, 이제 일반 동사를 했어. 일반 동사를 이제 할 건데 그 동사가 두 개가 있는데 한 개는 비동사고 한 개는 일반 동사인데 비동사에 대해서는 이미 끝났어. 근데 이제 비동사를 배울 때 우리가 가진 키포인트가 뭐였냐면 주어랑 시제에 따라서 바뀌었어요. 그치? 그러면 일반 동사도 주어랑 시제에 따라서 바뀌는데 일단 주어에 따라서 바뀌는 경우를 내가 먼저 설명을 했었을 거야. 그치? 근데 이게 주어는 뭐랑 뭐를 가졌냐면 인칭과 수를 항상 가졌어요. 인칭과 수를 항상 가졌고 아까 우리가 얘기한 대로 인칭은 3개, 1, 2, 3 인칭이 있었고 수는 2개가 있었어. 단수, 복수가 있었지. 그래서 이 주어에 따라서 일반 동사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내가 소개를 할 거예요. 일반 동사라고 치는데 일단 이거는 딱한 개만 기억하고 나머지는 다 똑같다라고 보면 돼. 일단 3인칭인 주어를 갖고요. 그 다음에 이 단수를 가지면요. 단수, 즉, 한 개를 가지면. 이거는 동사를 이렇게 쓸 거야. 그쵸? 네, 동사에다가 S나 ES를 붙여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반 동사의 변화고요. 그 다음에 그외 모든 것 있죠? 그외 모든 것. 몇 인칭이 있을까? 1, 2인칭? 단수. 그 다음에 1, 2, 3인칭? 복수. 얘는 그외 모든 것에는 그외 모든 것에는 그냥 동사 원형을 써주면 돼요. 끝이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주어 말고 또 동사는 뭐의 영향을 받았어? 시제. 그쵸. 수는 주어였죠. 네, 시제의 영향을 받았어. 와, 진짜 복습 잘해왔다. 그러면 이제 이 시제에 따라서 일반 동사도 바뀌는데 우리가 아직 미래는 안 배울 거예요. 미래는 안 배울 거고 그냥 과거랑 현재만 배울 거지. 그래서 이것도 이제 과거랑 현재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과거에는 일단 동사를 써주는 건 똑같아요, 항상. 일반 동사를 이렇게 써. 일반 동사를 쓴 다음에 여기다가 ED나 D를 붙여.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나는 공부한다 라는 걸 써요. 이렇게 I study를 써. 그치? 나는 공부한다 이렇게 쓰는데 나는 공부했다로 바꾸고 싶어. 이거는 현재죠, 현재. 나는 공부했다로 바꾸고 싶어. 그럼 우린 시제를 과거로 써야 돼. 과거 뭐냐로 뭐라고 어떻게 써야 되냐면 I study did 이렇게 쓰는 거야. 됐지? 여기 ED로 바꾼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뭐 I로 바꾸거나 이런 거는 책에 다 나와 있고 내가 강의를 또할 거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현재는 그냥 동사를 써주면 돼. 됐을까? 자, 근데 그냥 동사를 써주는데 여기 우리 이거 주어를 배운 경우가 있죠? 근데 이 주어에 따라서 일반 동사의 형태가 달라진다 혹은 똑같다라고 배웠는데 여기에서 이 현재 시제 있잖아. 이 현재 시제가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야. 즉, 이 현재 시제가 일반형은 그냥 일반 동사인데, 이 현재 시제에서 주어가, 현재 시제에서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동사에 뭐랑 뭘 쓴다? S나 ES를 쓴다. 근데 과거 시제는 수나 뭐 주어에 연관받지 않고 무조건 뭘 쓴다? D를 쓴다예요. 이해가 됐을까?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잘 알아두시고요. 예. 네. 이걸 잘 알아두고. 그러니까 일단 과거 시제면 무조건 우리는 주어 상관없이 뭐랑 뭐 쓰면 돼? 주어, 그러니까 과거 시제면. 주어가 3인칭 단수이건, 뭐, 몇 인칭 몇 수이건 상관없이 무조건 과거 시제면 뭘 쓰면 돼, 동사에다가? ED를 붙여주면 되고, 현재 시제에서
3인칭 단수일 때만 뭘 쓴다? 그쵸. S나 ES만 쓰면 된다가 포인트였어. 이해가 됐어? 오케이. 자, 그래서 내용 일단 정리를 조금 하고요. 그 이거 숙제였죠? 이거 다 여기서 했었죠? 네, 여기까지 다 했었고, 여기 다 했었고, 뭐 어려운 거 있었니? 자, 지금 이거 강의 든 친구들은 우리 28이랑 29쪽 보고 있어요. 이거 어려운 거 있었니? 네, S랑 ES 붙이는 거에서 이표 보고 하기는 했는데, 얘네들도 전부 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 지금 29쪽에 있는, 지금 강의 듣고 있는 친구 잘 들으세요. 29쪽에 있는 그 맨 위에 있는 표를 이제 동사의 S를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해서 지금 어렵다라고 질문을 했는데, 이거는 사실은 영어를 많이 보면 알아요. 영어를 많이 보면 아는 거라 자동스럽게 암기가 될 텐데, 일단은 1차적으로 이걸 암기를 해야 돼, 제이나. 그쵸? 일단 이건 1차적으로 암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영어를 바라봤을 때는 그냥 안다. 근데 이게 총 몇 칸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다섯 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볼 필요가 없죠. 그냥 E로 끝난 건 S를 붙이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끝난 것도 ES를 붙이면 되는데, 이게 처음에 좀 암기를 해줘. 그쵸? 그거 말고는 없었죠. 네, 질문 없었어, 그거 말고는. 네, 그래요. 이건 뭐 자연스럽게 보면 느는 거기 때문에 딱히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서 이제 30쪽을 갈 건데, 예, 봅시다. 30쪽을 피시고, 이거 강의 듣는 친구들도 30쪽을 피시고, 예, 갑시다. 갑시다.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 동사를 왜 배우냐면, 올바른 문장을 작성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쵸? 근데 우리가 비동사를 배웠을 때도 내가 한 수업인데, 이거를 다시 쓸 거예요. 문장의 형태가, 이 뭐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도 그렇고, 모든 문장에, 모든 언어에 이제 문장의 형태라는 게 존재를 했었죠. 문장의 형태가 있었는데, 글씨가 왜 이렇게 안 이쁘냐? 오늘은 약간 이쁘게 쓰긴 글렀나? 네, 문장 최대한 이쁘게 쓸게. 문장의 형태가 있었는데, 일단 가장 기본적인 문장의 형태가 무슨 문이라 그랬어? 평서. 오케이, 평서. 평서문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의문문. 좋아요. 우와, 진짜, 야, 감동이다, 야. 세 번째는? 부정문. 이 세 개밖에 없었어. 자, 복습을 했다라는 가정하에 지금 진도를 나가고 있으니까, 이걸 보는 친구들도 이게 어느 정도 복습을 해야 돼요. 복습을 하고 좀 봅시다. 모르면 다시 봐. 네, 멈추고 다시 보면 되죠. 그 일단 우리는 비동사, 그러니까 평소문이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고 했고, 비동사를 썼었고, 비동사의 의문문 만드는 법과 비동사의 부정문 만드는 법을 했었지. 비동사 의문문 어떻게 만들었니? 비동사를 문장의 맨 앞으로. 와,
빼버렸어요. 비동사를 문장의 맨 앞으로 뺐어. 알겠죠? 부정문은 어떻게 만들었니? 오케이, 낫을 붙여서 만들어요. 그렇죠? 비동사 뒤에 낫을 붙여서. 일반 동사는 조금 많이 달라요. 우리가 뭐 먼저 배웠니? 비동사부터 배웠어? 일반 동사부터 배웠어? 비동사부터 배웠죠. 그 얘기는 비동사가 더? 아니? 너 왜 이렇게 비관적이야? 비동사가 어떻게? 쉽다. 쉽다라는 거야. 그렇지, 쉬웠지? 개꿀이었지? 의문문이랑 부정 만드는데. 그렇죠? 솔직히 일반 동사는 조금 어려워요. 자, 일반 동사의 평서문이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냐면 이 비동 일반 동사 하고 있습니다. 일반 동사. 일반 동사 평서문도 일반 동사 평서문이 예를 들면 있을 거야. 예를 들면 I study English 같은 3형식 문장이 있을 거고 이 평서문이 있어. 근데 이 평서문에서 의문문과 이 부정문을 만들 때 비동사의 의문문과 비동사의 부정문을 만들 때 우리는 써야 되는 게 있었니? 없었지. 부정문 만들 때 뭐만 추가됐어? 난만 추가됐지. 근데 여기에서는 뭐가 진짜 추가가 돼야 돼요. 나뿐만 아니라. 됐을까? 뭐가 추가가 되냐면요. do, does, did가 추가가 됩니다. 이거를 써야 돼. 이런 거 많이 봤죠? 보기는. 근데 올바르게 쓰는 방법이나 뭐 의문문에 만들 때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잘 몰랐지? 네. 알고 있어? 전에 학원에서 저기 나오기는 했는데 비동사랑 일반 동사에 따라 쓰는 걸 안 알려줘가지고. 아 그래요? 네, 봅시다. 그러니까 그냥 보기만 한 걸 거야. 보기만 한 걸 거야. 그러면 이 do, does, did의 이름을 뭐라고 하는지는 혹시 알고 있니? 이름? 문법적인 이름? 뭐라냐면 이거를요 이름을 조동사라고 해요. 조동사. 자, 근데 이게 이제 공부를 할 때 중요한 습관이 뭐냐면 항상 배우는 개념이 새로운 게 있을 때마다 자기만의 언어로 한 줄로 요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럼 우리는 이제 이렇게 요약을 할 거야. 이걸 배웠지. 됐어? 자, 이렇게 할 거야. 일반 동사가 쓰인 평서문의 문장을 의문문과 부정문으로 바꿀 때는 조동사 do, does, did가 필요하다. 내가 써줄까? 네. 오케이. 자, 한 줄 요약이에요. 한 줄 요약. 일반 동사가 쓰인 평서문 문장을 의문문과 부정문으로 바꿀 때는 조동사 do, does, did가 필요하다. 오케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면 이해가 되겠죠? 네. 네. 조동사에서는 두 더즈 디드밖에 없어요. 응? 조동사에서 두 더즈 디드밖에 없어요. 네. 아, 그러니까 일단은 더 있는데 여기에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거 됐어? 예. 네. 됐을까? 네. 오케이. 뭐 캔이나 뭐 이런 건 배웠겠죠? 윌바 이런 거. 네. 그치? 그건 나중에 할 거고 일단 이게 조동사인 걸 알아야 돼. 자, 근데 조동사가 뭐야? 조동사가... 봐봐. 봐봐. 이게 이제 문제인 거야. 봐봐. 어, 야, 니가 그러니까 니가 동사 두 개밖에 없다며. 근데 동사 하나 또 나왔네? 이렇게 의문이 들 수도 있는 거고. 그쵸? 아니야? 봐봐. 영어라는 학문은 어느 나라에서 받았다 그랬어? 일본에서 받았다 그랬지. 그래서 뭐가 자주 쓰인다? 한문. 이거 도가 어떤 조일까? 도울 조예요. 이런 거는 알아야 돼. 그러니까 한문을 알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돼. 봐봐. 그러면 이거는 어떤 동사일까? 동사를 돕는 애가 누구야? 어! 됐냐? 동사를 돕는 거야. 그러면 동사야 아니야? 아니에요. 동사가. 이해가 됐어? 오케이. 자, 동사를 돕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 조동사는 어떤 동사를 돕을까? 일반 동사를 돕는 거야. 일단 여기까지 됐을까? 네. 오케이. 일반 동사만 돕고 비동사는 안 돕고. 그치. 그치. 일단 여기에서는. 여기에서는. 그래서 두더스티드가 필요한 건데. 그러면 오늘은 수업이 1시간밖에 없잖아요. 알고 있지? 네. 오늘은 4시까지야. 그래서 이것만 하고 본 단어 외우고 집 가. 알겠지? 봐봐. 그러면 두더스티드의 차이가 뭐예요? 근데 봐봐. 일단 형식적으로는 동사인데 실질적으로는 동사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름은 동사지. 그럼 뭐에 따라 바뀌겠니? 동사는 뭐에 따라 바뀌었어? 그쵸. 주어랑 시제 따라서 바뀌지. 그러면 이 두랑 조동사 두랑 더스랑 디드가 있어. 이것도 뭐에 따라 바뀔까? 주어 시제. 오케이. 주어 시제. 그러면 일단 이 두 개는 현재형이야. 현재. 현재 시제일 때 쓰고 이거는 과거형이야. 됐어? 됐어? 그러면 이게 약간 일반 동사를 돕지. 그치? 이 조동사가. 그럼 약간 일반 동사가 바뀌는 느낌이랑 굉장히 유사하거든? 이거는 3인칭 단수일 때만. 그 외 모든 것. 그 외 모든 인칭과 수. 그치? 왜? 봐봐, 봐봐, 제이나. 봐봐. 이거 두에다가 ES 붙인 거 아니니? 일반 동사처럼. 일반 동사에서 동사에다가 S나 ES 언제 붙였어? 주어가? 아니, 아니, 3인칭? 단수일 때 S나 ES를 붙였지. 똑같은 거야. 3인칭 단수일 때 뭘 쓴다? Does. 그 외 모든 거 뭐 썼어? 원형. 이해 안 됐어? Does는 어쨌든 그냥 두 외에다가 ES만. 그치. 그래서 3인칭 단수일 때는 조동사 Does를 써서 의문문, 부정문을 만들고, 나머지는 그냥 두 써서 의문문, 이거 만든다. 이게 원형인 거야. 네. 오케이. 자. 됐어? 그러면 이 did는 언제일까? 과거의 모든 인칭과 수. 이게 훨씬 쉽죠? 어.
일단 오늘 여기까지 배울 거야. 조동사 do the is를 썼어. 근데 조동사 do the is는 언제 썼다? 일반 동사의 평서문에서 의문문과 부정문으로. 오케이. 일반 동사의 평서문에서 의문문과 부정문으로 바꿀 때 우리는 어떤 거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 도움을 주는 게 조동사였다. 그리고 조동사의 쓰임은 이렇게 달랐다. 이것도 어찌됐건 형식적으로는 조동사이기 때문에 주어랑 주어의 인칭과 수랑 시제의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고 다음 시간까지 복습 잘해오시고 금요일에 봅시다. 오케이, 좋아요. 어이씨, 너무 열심히 했다. 야. 그래요. 여기까지 복습 잘해, 너네들도.